양초와 알코올을 이용해서 번지기 기법을 이용한 예쁜 엽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물감의 색을 칠하기 전에 양초로 이 양초로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립니다. 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생각하면서 저는 풀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고 짧고 두껍고 가늘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자유롭게 풀을 그렸습니다.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면 반짝반짝한 게 라인이 보입니다. 자, 이제 번지기 기법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큰 붓을 이용해서 물칠을 먼저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색깔의 물감으로 그 위에 얹어주겠습니다. 그 위에 알코올을 조금씩 떨어뜨려 보겠습니다. 물감이 다 말랐습니다. 마른 후에 보니까 처음에 양초로 그렸던 풀의 모양도 잘 보이고, 알코올, 소주를 떨어뜨린 부분도 자연스럽게 번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멋지게 완성된 이 작품에 짧은 글귀, 가을 느낌의 글귀 한번 써보겠습니다.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글귀를 써보았습니다. 이렇게 예쁜 엽서가 완성되었습니다.